LG전자도 호실적을 냈습니다. 올 3분기 1조 원에 육박하는 영업이익을 냈는데요. 경기 침체에도 생활가전 영업이익이 2배 늘었고 신성장 동력으로 키우고 있는 전장 사업에서도 10년 만에 분기 최대 실적을 거뒀습니다. 이어서 배진솔 기자입니다. LG전자가 3분기 1년 전보다 33% 증가한 1조 원에 가까운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경기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B2B 영역을 전략적으로 확대해 전체 매출 중 B2B 비중이 30% 중반을 넘어섰습니다. LG전자는 2030년까지 B2B 매출액을 40조 원으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입니다.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주 정부와 함께 2030년까지 히트펌프 600만 대를 공급하는 B2B 사업에 공동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B2B 중에 가장 H&A 영역 중에서 규모가 큰 부분은 냉난방 공조 사업입니다. 그다음 그 큰 영역인 빌트인 사업에 대해서 가속도를 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성장 동력인 전장 부문에선 사업 시작 10년 만에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올렸습니다. 신규 수주 활동이 성공적으로 진행 중이고 LG마그나 이파워트레인의 고객 파이프라인 확대 전략도 소개 성과가 이어지고 있어 100조 원 수준의 수주 잔고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IT 수요 둔화 여파로 상업 디스플레이와 로봇 등을 다루는 BS 사업본부는 영업 손실 205억 원을 냈습니다. SBS 비즈 배진솔입니다.